네, 사실 이 대본을 형은 6년 전에 봤었고. 형이에요? 공연을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네,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공연은요, 자, 새들의 무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또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극 새들의 무덤. 150분이에요. 150분이면 2시간 만이야? 인터미션 있나? 있겠지? 어, 포스터가 이뻐요. 근데 이 포스터 누가 만들었지? 유명한 어떤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한국전쟁이 끝난 1960년도에서 80년대 진도 어촌마을에서부터 1988년 그리고 2004년 서울 군교를 배경 삼아서 한강의 기적 이면에 존재했던 시대와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연극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제 각자의 희망이 떠오르길 바란다고 연출이 변을 했습니다. 이게 가다가 아, 내 희망은 뭐지? 아, 배고파.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 출연자분과 우리 연출님, 작 연출님 소개하고 한번 갈까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연출님부터. 아, 그래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즉각 반응에서 작가와 연출을 맡고 있는 하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동갑 배우님. 네, 서동갑입니다. 거기 역할 뭐 이런 거. 전 새들의 무덤에서 오르 역을 맡고 있습니다. 난 리뷰를 못 봤는데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참고로 저는요, 6월 10일 날 예매했습니다. 벌써. 근데 정말 그 포스터가 되게 궁금해요. 그 그림.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출님. 이 작품을 쓸 때 아마 이제 포스터가 이제 회화로 되어 있는 새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작품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순수했던 세대가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 조카한테. 유명한 어떤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제 조카한테 좀 부탁을 했고 제 조카가 흔쾌히 승낙을 해서 이제 그리게 됐는데 저도 이제 결과물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분이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으시네요, 진짜. 내심 제 사진이나 이런 거 좀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배우들의 로망이죠. 알잖아. 포스터에는 알잖아요. 그렇죠. 포스터 디자이너는 제일 처음에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주인공 얼굴을 넣자. 인물 사진 넣는 거. 네, 근데 제가 절대 안 된다. 미안해. 새 눈에 조그맣게 서동갑 배우 얼굴 넣으면. 아, 괜찮다. 새 눈 딱 보면 서동갑 배우 얼굴.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팀 단체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창단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즉각 반응이란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해 보긴 하고 너무 또 단순하기도 느껴지는데 그냥 저희들도 단순하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동시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연극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즉각 반응 느낌이 있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좀 느리신데요? 넘어갈까요? 공연 소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 무대잖아요. 네. 그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빈 무대를 채우는 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원래 무대 미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빈 무대예요. 뭐 채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뭐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정말 아니야. 나 듣고 싶어. 자, 진짜 자 지금부터는 뭐 오프 더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형이랑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대본을 줬을 때 사실 이 대본을 형은 6년 전에 봤었고. 아, 형이에요? 형입니다, 형. 네. 동현이 형. 빈 무대가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 그냥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그 오르라는 그 인물이 떠오르는 기억이 이 장면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떠올랐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빈 무대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변명처럼 들리지? 물론 뭐 제작비도 뭐 영향이 있고. 서동갑 배우님, 여기 이제 맡고 있는 역 어떤 역이고 또 극중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뭐 간단하게 말고 좀 길게 해도 돼요. 새들의 무덤에서 오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라는 인물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격변하는 현대사회를 겪은 뭐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한 가장 그 사람의 연대기를 따라가는 연극이고 그리움을 대변하고 있는. 자, 이 작품을 아주 짧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죠? 우리 연출님.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과거 자기가 살았던 바닷가 마을을 찾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으로 떠나는 여행이자 그 사람의 한 연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스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있어요. 자, 소리 좀 켜볼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야? 요거 했다고 이렇게 숨찬 거예요. 노래하면서 이제 안무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5분 18초짜리인데 휴식 시간이군요. 휴식 시간이구나. 네. 근데 되게 휴식 시간인데 전 배우들이 다 각자 개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연습실 좋죠. 저도 여기서 연습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넓고. 우리 서동갑 배우님은 언제 안 왔네? 원래 이렇게 늦어요 연습에? 아, 제가 있어야 되게 분위기 좋은 이걸 만드는 건데 왜 안 들어오지?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끝났어.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긴 나오겠지. 거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 그날 제가 오전에 저희 두 타임씩 하는데 그때 좀 오프였나 봐요. 뭐지 이거 움직일래 이거. 신체극이죠. 이제 잘한다, 좋다. 바다에서 이제 구슬하는 장면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다시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구슬을 하는데 진도 씻긴 구슬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실제 바닷가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신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좀 장면화 시킨 거죠.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진도 구신 거예요? 네, 예. 고정을 철저하게 이제 연극이다 보니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각색을 한 거죠. 저희 연극에 맞게. 근데 하지만 고정에 정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스탠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시간입니다. 자, 새들의 무덤은 뭐다? 우리 연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들의 무덤은 뭐 저에게는 어쨌든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억과 희망인 것 같습니다. 새들의 무덤은 기억과 희망이다. 네. 벌써 작품 설명이 다 돼버린 것 같아. 그 말에 깔끔하네. 우리 서동갑 배우님 그거 생각했는데 앞에서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될까? 연출님. 그러니까 그 왜 이 감정신에서 갑자기 맨발의 청춘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관객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지? 뭐가 좋지? 또 평들이 대부분 또 좋다 보니까 저도 되게 보고 싶은. 근데 다른 배우들도 이 작품을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들의 무덤은 나도 보고 싶은 공연이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 소감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출님부터.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새들의 무덤 공연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좀 솔직히 너무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김동훈 배우님도 보고 또 아르코에서 이런 어떤 기획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또 재밌게 하고 또 이것들이 또 다른 작품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왔고 오늘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동갑 배우님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배우들 나오니까요. 또 보셨던 분들도 찾아오시면 또 재미난
무대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새들의 무덤 너무 보고 싶고요. 또 대박 기원합니다. 뭐 우리가 뭐 새들의 무덤 화이팅은 좀 그렇잖아. 이번 작품 구호는 이제 무대에서 하는 뭐 웃자 놀자 날자 막 이렇게. 구호로 끝내버릴까? 그러면은 새들의 무덤 웃자 놀자 날자. 웃자 놀자 날자. 자 새들의 무덤 웃자 놀자 날자. 예. 넘어갈까요? 이번 달에 올라가는 연극 소개하겠습니다. 자, 연극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자, 6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술공간 해화에서 올라가는 극단 산의 신작이죠. 코로나19 상황을 소재로 한 코미디입니다. 윤정환 연출이에요. 이유는 있다.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스튜디오 76에서 올라가는 극단 이유는 있다의 창단 작품입니다. 자, 김정팔 배우님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오재균 작 연출의 헌정 작품. 대학로의 중견 베테랑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요. 꼭 봐주세요. 너무 놀라지 마라 합니다. 극단 신진극단 무아지경의 가족 블랙코미디. 자,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드림시어터입니다. 박근영 작 장명식 연출이에요. 도둑의 개보학입니다. 6월 4일부터 13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자, 상상 만발 극장의 믿음의 기원 연작으로 정의 도덕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박혜성 연출이에요. 반성문 살인기억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연을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된 지공연 협동조합. 40대 베테랑 연극인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성문 살인기억은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났던 인권유린 사건을 다룹니다. 자, 6월 6일까지 대학로 시어터쿰에서 장공태 연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고 고맙습니다.